방금 인트로에서 미친 펄감 보셨어요? 저는 까마귀라 펄에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건 러슬 아이섀도우 팔레트 2종이에요. 제목에서도 보고 오셨듯이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봤는데 그거는 사실 팔레트 리뷰부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걸 총 15개 준비했거든요? 딱 많이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제 리뷰 보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 SNS 대란 틴트로 유명한 플린이 이번엔 정말 예쁜 색감의 아이섀도우를 냈어요. 하나에 32,000원으로 베이지 브라운 색감의 드라이 리프, 로즈 브라운 색감의 드라이 로즈 총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됐어요. 우선 메이크업한 모습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굉장히 예쁜 색감에 그라데이션 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으로 발라도 뭉치지 않고 발려서 아이섀도우가 처음이다 하셔도 편하실 거예요. 베이스로 깔 색감부터 포인트 되는 글리터, 꽉 짜맞은 음영까지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맨날 베이스 색감, 포인트, 음영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버릴 색이 없고 톤 매치가 쉽고 편한지 이거라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알아두면 어느 팔레트든 딱 보면 조합이 보이거든요. 이건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호 드라이 리프. 붉은기가 거의 없는 베이지 브라운 느낌으로 발색은 이런 느낌? 펄이 너무 예쁘길래 잘 보이도록 찍어봤어요. 어때요? 드라이 리프를 해본 꿀조합은 총 5가지 색상을 사용했어요. 먼저 루미너스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준 뒤에 제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애교샤드 그려주고 그 색감 그대로 음영까지 가볍게 줄게요. 와, 난 진짜 이런 펄 볼 때가 진짜 너무 좋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되게 초크초크한 글리터인데 진짜 발색도 짱짱하고 너무 고급지게 발색이 돼서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섀도우 팔레트라면 이런 딥한 음영은 꼭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팔레트를 고를 때는 이런 색감이 있는지를 꼭 보는 편이에요. 역시 이런 펄은 브러쉬는... 맘이 아프군요. 1호 꿀조합은 약간 이런 고소한 미스컬 라떼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그라데이션도 너무 잘 되고 펄도 영롱하죠. 2호 드라이 로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붉은기 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더 좋아해요. 2호 발색은 이런 느낌? 봄웜이나 여름쿨이면 이쪽이 조금 더 예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드라이 로즈 꿀조합은 총 5가지 색상을 사용했어요. 우선 로즈 센트를 베이스 컬러로 깔아줄게요. 솔직히 이거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 고급지죠? 여기서도 음영 컬러 하나 찾아서 애교살을 만들어줍시다. 여기서도 글리터는 미친 펄감과 미친 발색이에요. 그냥 손으로 대충 쓱쓱 바르는데도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발색돼서 좋더라고요. 눈 한가운데랑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포인트 펄을 얹어준 뒤에 제일 진한 음영으로 삼각존에 무게를 주고 애교살도 남은 양으로 살짝 정돈해줄게요. 2호 꿀조합은 이런 부드러운 로즈 브라운 색감이에요. 브러쉬보다 손을 많이 사용했는데도 되게 부드럽게 블렌딩 됐죠. 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다 고르셨나요? 이렇게 둘 다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이거 드라이 로즈거든요? 이런 붉은기 있는 거를 더 좋아해요. 만약에 내가 가을 웜톤이다 하시면은 이 1호가 더 잘 어울리실 거고 저처럼 약간 봄웜에서 여름 쿨 사이에 약간 살짝 걸쳐있는 발을 약간 이렇게 담글락말락 하는 그런 톤이라면 이 색상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뻐. 그럼 이제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도 제가 편집으로 넣어놨을 건데 유료 광고인데 저는 이 제품 1호랑 2호밖에 안 받았고 원고료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저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원고료 대신에 구독자 이벤트 제품을 좀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제 채널은 당연히 구독이 돼 있으시겠죠? 만약에 내가 에일라를 구독하지 않았어. 근데 영상은 몇 번 봤던 사람이야. 지금의 기회입니다.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 열었던 거를 몇 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댓글로 참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메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적는 거다 보니까 좀 개인정보? 그런 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들은 제가 어디 뭐 배포하거나 뭐 그런 짓은 절대 안 하고 그냥 이벤트 끝나면 바로 폐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첨되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당첨자 발표를 커뮤니티에다가 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언제까지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그때까지 마감을 하고 여기다가 또 그 적어놓을 거거든요. 언제 발표할 건지. 그 날짜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제가 발표를 해놨을 거예요. 1호 2호 색상 상관없이 총 15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 색상이 너무 좋아. 그럼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구독자가 좀 정체가 돼 있잖아요. 오르고 있긴 한데 진짜 속도가 많이 더뎌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유튜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꾸준하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댓글을 달지 않아도 이제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 모두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진지해졌는데 구독자가 더 많이 될 수 있게
함께 저도 좋은 영상 많이 가져올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예전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